소리하는 친구들이고 에서 온 이. 한 소리 지르는 악역에서 변신한 이유리라고 해.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짜 소리꾼 이봉근이라고. 오, 진짜 소리꾼이라고? 진짜. 약간 이봉근 웃으면 좀 단지 알았어? 자, 수근이 집안 사람이죠. 그래, 친척 아니야? 근자 돌림. 네, 근자 돌림이라. 어, 진짜로? 무슨 글 쓰니 너? 뿌리근자. 우리 뿌리근이야. 봉자는? 봉자는 만날, 만날 봉자. 만날봉? 뿌리를 만난다. 10만이네. 진짜 근데 준비한 건 있잖아. 저라고 한 거 알겠는데 유리나 봉근이가 우리가 평소에 보던 교복이 아니야. 와, 진짜 예쁘다 근데. 너무 편하겠다. 계량복이야. 아니 근데 이거 교복이야. 야 너무 예쁘다. 전통 교복. 진짜로? 잘 어울린다. 되게 편해 보인다. 진짜 편해 보인다. 한복 교복. 한복 교복. 예쁘게 그렇게 예쁘게 편하게 그렇게 편하게. 아니 근데 봉근이는 약간 송승헌 형 느낌이야 얼굴이. 지금 이제 외모적으로 봤을 때 송승헌에다가 이승훈이가 섞여가지고 좀 복잡해졌는데. 어떻게 된 거야? 봉근이는 나는 이제 우리는 또 소리를 좋아하니까. 그치, 너무 좋아. 그냥 소리 하시는. 죄송한데 언제부터? 어허. 소리 못할까? 어. 내이다. 언제 이렇게 소리를 좋아하셨냐? 어허. 봉근이로 말하면 같으면. 맞으면. 대한민국 체육문화관광부. 장관님 상을 받으시고. 받으시고. 그리고 소리로 세상을 바꾸는 주인공 중에 주인공이야.